김인성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내줬잖아요. 그 보고 내준 거죠? 슈팅을 한 게 흐른 것이 아니라? 보고 내준 것보다는 이제 반대에서 소리가 들려서 네네 감각적으로 그냥 소리만 듣고 인성이 형 보고 이렇게 내준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군요. 네네 소리를 듣고 열어준 것 같습니다. 네. 아 대단했습니다. 네. 저는 인천 경기 볼 때마다 이 부지한 선수가 정말 존경스러운 느낌이 좋아요. 네. 자 들어가고 있는 울타시는데요. 아까 전면 중에서 살짝 걸리면서 넘어집니다. 별다른 반칙이 아니었고요. 이동진의 돌파.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유동규 선수가 시즌 초반에 기회를 계속 얻고 있어요. 네. 자, 한번 뒷바람 틀어주는 패스입니다. 동전에서 이동진 오른 멜슛! 들어갑니다! 이동준의 선제골에 맞아 터집니다. 스코어 1대 0으로 선제됩니다. 대단한 남아착입니다. 네. 이 오른발로 제대로 감겼어요. 네. 자, 1라운드 이동준 첫 번째 골에 이어서 오늘 3라운드지만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동준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2021 시즌 팀 화면을 일단 봤습니다. 과연 감독진 중심의 판단은? 네, 아하. 이걸 정도 상당히 좋은데 센터백을 내려서 쏠 수도 있고 슬라운드 쏠 수도 있고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처럼. 이건 좀 뭐냐면 네. 다른 선수는 페널 좌빠져요. 지금도 이거 빠져요. 그래서 페널티 기회입니다. 한번 접고 뒤쪽으로 살짝 내준 볼. 아길라의 털 압박이 인천에 조금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무고사가 언제 뛸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하느냐가 네. 팀의 성적을 네. 경험이 많고 인천에 지난 시즌 이제 수비가 좀 고민이었는데 그 사이드가 좀 문제였어요. 막상 좀 지름을 했습니다. 패스. 더블라인 됐죠. 그 부분 정말 이렇게 입이 안 담아서. 네. 마지막에 유빅크라미 투시. 네. 이거 잡으면 아웃사이드 보시면 이거 올라가는 사이드. 네. 네. 이거는 맞아요. 선수는 낯섰다고 하지만 잡아놓고 살짝 백패스를 갑니다. 인천 집중력 다시 1대1 2명 이상 써라 네. 자, 길게 서방쪽으로 이동을 옮겨주고요. 떨어지는 볼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시 공항에서 볼을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동준 여기서 그렇지 아하 네 안 나오겠네요. 두 번째 경고카드입니다. 문지만 자, 패스킥 이동준 오른쪽 골대 들어갑니다. 같이 스코어 1위 한 골을 앞서가는 홈팀 울산 현대입니다. 진출은 가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분들이 항의했지만 뭐 주실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준의 타이밍을 하나가 볼 아길라르 골대입니다. 기회요. 자, 이러면 기회죠. 자, 이동준 자, 중앙에서 이동준 발이 빠른데요. 여기서 넘어졌습니다만 반칙이 날이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청룡입니다. 이청룡. 자, 이동준 들어갑니다. 자, 찔러주는 패스. 악산쪽. 이동준. 이동준. 자, 폴라인 크치에서. 이동준. 자, 한번 삐끗했습니다. 마크 좀 위에 쭉. 아, 시간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자, 이동준. 잘못했고요. 이동준. 쪽. 이동준. 슛. 이동준. 좋겠습니다. 이동준. 막혔습니다. 2대1. 반대쪽에 김인성 어터가 나요. 네. 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 지금의 인천맨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동준이 지난 시즌 초반하고는 플레이 스타일과 경기를... 아 지금 이쪽 공격! 연결됐고요! 그래서 골 터졌습니다! 입니다! 득점! 골이 나옵니다! 골! 이번엔 만들어줍니다! 울산 현대입니다! 김인성과 김인성이 이번에 완벽한 골을 만듭니다. 네. 자 이번에 정말 완벽히 만들어줬네요. 와 이동준 정말 오늘 MVP입니다. 온사이드로 빠졌고요. 네.
이거는 짧다로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반칙이죠. 네. 자, 인천의 문자 박스 안쪽에서 이동진의 반칙.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개막 3연승을 달성을 합니다. 자, 정말 울산 강하네요.